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시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앞에 그 오늘장 탑5 한 시간 하거든요. 아,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너무 네, 시간이 짧습니다. 한 시간이 나나요? 예, 그때 한번 오시죠. 네, 왜요? 네. 싫으세요? 아니요. 한 시간 가볍지 않아요? 아, 보통 예, 한번 한 시간 하기 쉽지 않은데. 예, 쉽지 네, 않은데 네, 저희가 하고 있고 네, 한번 네, 좀 알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뭐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좀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시장 쭉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삼고 현상이 쉽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좀 진정은 돼가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또 2차 전지에 올해 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쏠렸는데 이게 이제 추세가 붕괴되다 보니까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여력도 사실 없는 상태고 예탁금도 많이 소진돼 있고 네, 어쨌든 뭐 주도주도 좀 없는 상태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충격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증시를 좀 지탱해 주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혼자서 하기는 좀 역부적인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저도 오늘 좀 증시가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악재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더 악화될까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면 네, 신규 유동성이 좀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 예전에 2차 전지 올랐을 때는 이 돈이 다 어디서 왔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때도 2차 전지 올라갔을 때 그때 6, 7, 8월을 보시면은 예탁금이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당시에 또 신용잔고도 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용매매가 많이 붙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된 거죠, 사실은. 네. 거기다 예탁금이 58조에서 지금 46조 7초까지 떨어져 버렸고 그 돈들이 어쨌든 이제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빠져나가서 네, 뭐 은행권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다행히 선물 매수해 주는데 현물을 사줘야 되거든요. 안 사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하면 어차피 지금 뭐 매수 여력이 워낙 없는 상태고 그럼 개인 아니면 외국인이 사야 돼요, 시장이 살아나려면. 근데 둘 다 지금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변하면은 시장의 유동성도 확 들어오고 달라질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금리가 이제 진짜 고점 찍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빌 에크먼이 자기는 이제 국채 뭐 공매도 쳤던 거 네, 상환한다. 이제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 그러면서 금리 하락에 좀 베팅을 했는데 근데 빌 에크먼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좀 나쁘게는 안 보겠죠. 그쵸. 예, 왜냐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요. 지금은 금리 때문에 좀 증시 빠진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픽하고 친 거 맞나? 외국인들도 확신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FOMC가 있으니까 네, 연준 의장의 좀 발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픽아웃 가능성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도 조만간 좀 복귀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요즘에 중국 지표도 좋아요. 중국은 조금씩 살아나고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할 텐데 20일까지 데이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더 많아요,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네, 나쁘지 않다는 얘기니까 결국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안 보이니까 시장이 좀 답답한 그런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올해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도 아시겠지만 6, 7, 8월을 딱 보면 그때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하셨던 분들은 재밌으셨죠. 예, 그때 너무 좋았죠. 뭐 주가도 뭐 자고 일어나면 뭐 10%씩 그쵸, 올라가고. 근데 그럴 때는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마 지금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흥분하고 좋을 때 투자하기보다는 네,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애매하죠. 네, 투자하세요 이러면 오히려 욕먹기 쉽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뭐야 네, 지금 투자하라고 네, 이렇게 질문을 지금 다 떠나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투자해야 돼. 근데 그 투자라는 게 여기서 그냥 아, 싸니까 투자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게 보여야 투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고 현상이 더 저는 심화될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금리가 지금 더 오를까? 피크다. 미국 경기도 꺾일 것 같고 거기다 유가는 솔직히 예측 불능인데 네, 전쟁 이렇게 터졌는데도 유가가 안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걸 봤을 때는 확정 가능성 높아 보이진 않고
환율도 결국 이제 금리 따라가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더 심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좋아지고 있고 네. 펀더멘털 개선되는데 주가는 또 싸졌고 그래서 여기서 도망갈 게 아니라 지금은 좀 투자할 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 초부터 그리고 하반기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해주셨는데 반도체 외에 우리가 좀 다른 업종을 담아본다면 어떤 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실까요? 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보니까 조선주 좋더라고요. 조선. 실적들이. 근데 조선은 상반기에도 계속 주가도 또 기대감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좋았다가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한 30%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매력이 또 생긴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안 빠졌으면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주가들이 그 곧 이 여름부터 확 꺾여가지고 한 30% 이상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는 괜찮고 다만 숫자도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삼성중공업도 계속 지금 흑자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싸게 수주해놓은 선박들이 더 많이 반영돼요. 갈수록.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 실적이 좋은 건 명확하고 네. 또 이번에도 카타르에서 LNG 수주 받은 것처럼 LNG 선박 수요는 꾸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가스 못 받으니까 네. 계속 그 수주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숫자도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 중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같아요. 조선. 네, 굉장히 그리고 밸류도 지금 최근에 싸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다음은 좀 조선이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꼽자면요? 하나만 더. 이거는 좀 약간 트레이딩 개념인데 구조적 성장은 아닌데 중국 소비죠. 중국 소비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매해요. 이제 네, 호텔신라도 뭐. 많이 네. 빠졌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소비주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고가나 면세점 같은 고가 브랜드 좀 많이 팔잖아요. LG생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쪽보다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딜 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카지노 쪽. 카지노라든가 화장품도 약간 중저가 브랜드. 네. 이런 쪽 아니면 호텔. 호텔 투숙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약간 구분지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시장 전략까지 짜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